들어오세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아, 어디 보고 하면 되죠? 아무 데나요. 이쪽으로. 아, 웰리야. 웰리야. 잘 되네요. 역시. 안녕하세요. 모델 한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뭐 그죠? 한 모델이니까 오래 있었고 해외를 많이 다녔으니까 미국은 다녔었고. 네. 프랑스. 가봤죠. 또. 캐나다. 캐나다. 네. 이탈리아. 가봤죠. 어. 네. 독일. 독일 못 가봤어요. 아, 독일? 그러니까 패션의 아. 도시 쫙 하다가 독일 하니까 독일은 경유만 경유도 간 거예요. 자, 오늘 네. 세계가 인정한 탑모델 한혜진 씨와 함께 백지로 피곤사회담 토론을 해볼 텐데요. 한혜진 씨가 직접 본인의 안건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제 안건은요,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정상인가요? 오. 해외에서는 들어요. 한식을 네. 네. 아니, 한국에서 예쁘다, 예쁘다라는 소리야.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 설마. 설마. 이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데 막 전형적인 미인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말이 더 나빠요, 오빠.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아 근데 매력적인 아, 거랑 예쁜 거랑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이라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어.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냥 딱 까먹고 얘기해서 그냥 여자들은 어, 매력적이시네요, 이거보다 예쁘시네요, 이게 기분이 좋지. 여러분, 예뻐요? 아니요. 아닌데? 대답이. 그럼 언제 처음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갔을 때요. 모델 아. 활동하고 7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고 8년 차 때 이제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아,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럼 프리티라고 그런 거예요? 뷰티풀이라고? 어, 뭐 모든 말들을 들었죠. 모든 말들. 오 마이 갓. She's so gorgeous. 네. Gorgeous라고. 그러고 나서 뉴욕 갔다가 이제 뭐 이태리 가니까 뭐 벨라 뭐 이런 얘기 맨날 벨라. 듣고. 벨라 듣죠. 네. 아니 남자친구는 예쁘다는 말 해주지 않아요? 남자친구야? 여자친구한테 어, 오빠 잘생겼다 이런 말 들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나도 못생겼지만 만나자. 아니, 남자친구보다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해. 2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 저거 백돼지라고 했어. 아니, 솔직히. 어, 백돼지라고. 살쪘다, 뒤쭉쭉 잡아줬거든요. 아니 근데 연인 사이에 그런 말 안 해요? 애정 표현이 그거 애정 표현이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연인 사이에. 2년 됐는데 아직도 예쁘다고. 예쁘다고 매일매일. 아, 한국 남자친구가? 네. 아 정말? 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연습해요 저희들 다. 아 예쁘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예쁘다. 알다고 예쁘다. 예쁘다. 자 버튼 딱 누르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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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예쁘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자 오늘은 세계 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정상인가요를 본안건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각국 대표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때부터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도. 네. 제가 인도 가면은 얼굴 잘생긴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요. 진짜 여기는 자 근데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여기는 정말 한국을 떠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눈이 이쁘네 잘생겼나 얼굴이 그나마 칭찬을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도 가면 칭찬을 딱 확실하게 받는 거 하나 있어요. 몸이 괜찮다는 거. 한국에는 진짜 한국에는 몸 가지고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너 왜 이렇게 살 안 빼냐고 얼굴 괜찮은데. 진짜 이게 너무 인도 가면 이런 몸이 먹히나요? 제가 저랑 같이 다니면 난리나요. 이렇게 안 돼요. 다르구나 기준이. 인도 사람 비율에는 이 정도 하면은 몸은 괜찮은데 얼굴은 좀 별로다. 아 그래서 공감이 된다. 네.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는 비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저도 파키스탄에서 그냥 보통 생겼어요. 근데 한국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몇 개, 몇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를 왜 갔어? 다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근데
한국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왜 다 이렇게 후회해? 맞아요. 잘생겼대. 한국 문화가 좀 잘생겼다, 예쁘다 좀 많이 하는 거. 빈말이 하죠. 아니, 우리 그런 빈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듣는 소리 대부분 빈말이에요. 아니야. 저는 특히 남자들한테 그렇죠. 많이 아니, 좋아요. 아이벨트는 어떤가요? 아이벨트 저는 별로. 아니 이탈리아 기준으로 어때? 이탈리아 기준으로 그냥 보통이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남자. 아니 알베르트. 알베르트. 우리 각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좀. 알베르트.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으로 나가면 예쁘다는 소리 훨씬 더 많이 듣는 것 되게 정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다름에 그렇죠. 대해서 신기함이 그 매력을 훨씬 더 느끼고 표현하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라키랑 비슷하게 뭐 우리 나라에서 못 챙겼다는 소리는 안 들었지만 이렇게 막 예쁘다는 소리 그렇게 많이 듣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얼굴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얼굴 작다고 하면 별로 이거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국에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 다양한 얼굴 사이즈 가진 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사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예 머리 사이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다른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쓴다. 문제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알렉스는 왜 비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예쁘다고 이미 예쁘다고 알고 있어서 안 알려드리고 그리고 멘트인가요? 닉! 저의 생각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항상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의 트렌드도 있어요. 맨날 아이들 같은 여자들 비슷하게 생기는 애들 뽑고 성형 수술할 때도 그런 스타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도 한국 사람 크고 트렌드 아니라서 매력적이게 입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트렌드 바꿔서 갑자기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렌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트렌드, 한국의 트렌드는 미안하지만 한국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미안하지만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니까. 네, 이게 저 친구도 모델도 그래. 젊은이. 쟤요? 네. 선배. 나이도 어려요. 어려요. 선배님 몇 살이에요? 후배 모델이에요. 셋, 넷. 23? 93년생이에요. 와, 저 83년생이거든요. 오, 몇 살 차이네. 아마 앞으로 모델 일은 좀 힘들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서 아름답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국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다 예쁘다는 뜻으로 생각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혜진 그 생각 안 한대요. 그게 비정상이죠? 매력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 전형적인 이쁨 안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아름답다. 사실 숨을 쉬고 난리야. 제가 사실 저 이렇게 부인 외국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소얀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나 걔 여자 마음에 드는데 어떻냐고. 근데 다들 와 너무 예쁘다고 대박이야. 근데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친구들이 아니 있잖아. 와이프는 안 봐. 아, 한국에서 보통인데 라고 했어. 아, 기준이 다른 거야. 그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예쁘신데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예쁘다는 소리 많이 안 듣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몇 가지씩이나 있어? 아니,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도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표현 변하게 못하니까 일단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데 두 번째는 안 돼! 아니, 배한테 우리가 지금 망했어요.